난볼 사람이야. 야, 네 몸매에서 볼륨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? 야, 너는 지금 이 상태면은 뭐 펭귄 돌고래 이런 모델이나 너한테 더잘 어울려. 뭐나 알고 나 까불어. 모델은 무서워라 지금 모델이야. 아유, 야, 이태영!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? 네 혼자 생각 안 했어! 야! 야, 너 거기 앉아? 야! 이게 진짜, 야, 이게 어디 감히 남편 머리를. 야, 윤세요. 자, 오빠가 그렇게 원하는 이유, 내가 해준다. 그러니까 펭귄이나 어울리는 마누라 말고, 진짜 모델 같은 마누라 다시 얻어서, 잘 먹고 잘 살아. 나가. 여기 우리 엄마 집이니까, 오빠가 여기서 나가. 아니, 저. 나가! 그래, 좋아. 너 쌍둥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? 쌍둥이들도 내가 데려가? 쌍둥이는 내가 낳았어. 그러니까 못 데려가. 잘난 오빠 혼자 나가. 나가라고! 야, 유세요! 문 안 열어! 너 이 소리 장난인 줄 알아? 문 열어! 야! 아버님,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아버님. 아버님, 정말 아무 말씀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? 진짜 아무 말씀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? 지금은 아버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최선이에요. 제발 안나 만나지 마시고 모른 척 덮어주세요. 그러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, 아버님. 아버지! 아버지, 얼마나 걱정했다고요. 이제 괜찮으세요? 정신이 좀 드세요?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? 왜 이러시는 거예요? 금시불명 상태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회복기 직후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. 혼나지 말고 기다리자. 아버지,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래. 너 같이 안 갈래? 예. 너 꼼짝 말고 여기서 아버지 수발 들어. 네, 어머. 대회는 다음 주부터고요. 총 10명의 요리사가 경합을 벌일 겁니다. 아시다시피 진행자는 윤세호 아나운서고요. 최종 우승자는 상금 5천만 원과 함께 단독 요리 프로도 진행합니다. 지금 방송국 앞에 도착했어요. 기다릴게요. 저 왔습니다. 저 왔다고요. 아무도 안 계시나? 형님! 아무도 없네. 안나 씨! 아이, 또 안나 씨는 어디로 간 거야? 이쪽으로 와. 아니. 아, 왜 놀란 토끼 눈을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요? 아니, 안나 씨 어디 갔었어요? 아니,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요. 아니, 추운데 괜찮아요? 근데 찬바람을 많이 쐈나 보네. 코가 다 빨개요. 눈꽃이려 못 봐주겠네.
40평생 뒷바라지 해준 형하고 형수 추운 건 안중에도 없고, 그치? 어, 누구나. 아, 응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왜 혼자 왔어? 네 천은? 쌍둥이는? 아, 저 엄마하고 아버지 뵙고 싶어서 저 혼자 잠깐 들렀어요. 아, 세영이도 오고 싶어 했는데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제가 그냥 집에서 애기 보라고 했어요. 그래, 괜찮아. 주대 들어가자. 어, 들어. 다시 들어가. 들어가자. 아니, 그래서요? 그 카멜리아 사장님 만나서 김치 사업 하기로 하신 거예요? 그래. 근데 그것보다 자금이... 아, 나 참... 아, 나는 그 계속해서 그 카멜리아 그쪽이 불안하다니까요. 아유, 설마요.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려고요. 저, 아버지, 사업하세요.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. 공부하래가 무슨. 됐다. 넌 그냥 공부나 해. 아유, 아니에요, 엄마. 지금 저희 집이 다시 일어서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였는데 저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려야죠. 그래. 우선 오늘 당장부터 자금이 또 얼마나 더 들지, 동원 자금은 얼마나 될지 견제부터 보아보고 공장 자료도 알아보고 또 먼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전화 담은 넣어볼 생각이다. 아, 거참 그 아니라니까 정말. 에이. 근데 어, 송이는? 송이 오늘 학원에서 스케이트 타러 간다고 했어요. 서방님도 안나씨만 챙기지 말고 송이도 좀 챙겨요. 예? 동예씨 이거 어때요? 어? 어머! 동예씨 너무 잘 어울린대요? 어? 이런 야상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어? 근데요? 네. 짠! 해봐요! 어. 오, 멋있는데? 멋있어요? 네. 멋있어. 와, 이쁘다! 야. 우와, 잘 어울린다! 누구 남자친구 아니랄까봐. 죽이네. 하긴 나 정도 되는 여자랑 만나려면 외모가 이 정도는 돼야지. 아, 입는 옷마다 다 멋지다고 하면 어떡해요. 다 살 수도 없는데. 어? 근데 옷 진짜 멋졌는데. 안 사요? 안 사요. 아, 아깝다. 예뻤는데. 스케이트 재밌게 탔어? 어디 넘어진 데는 없었고? 네. 근데 아빠가 정말로 많이 사주던데요? 그래. 큰엄마가 우리 송이 키가 쑥쑥 커서 양말 한 짝까지 다 새로 사야 한다고 막 뭐라도 했거든. 근데 아빠가 내 옷 사라고 준 카드로 내 큰엄마 조끼를 사요? 어머, 송이야, 저거 어때? 너 좋아하는 핑크색 옷 많다. 얼른 가자. 동희씨, 동희씨. 이것도 한번 입어봐요. 어. 괜찮은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아이고, 송이 겨울옷 좀 사러 왔지. 넌 아무리 2월 상품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샀어. 왜? 너답지 않게. 아, 그게 아니라 이거 동해. 어? 아, 친구랑 같이 왔어? 네? 아니요, 저 혼자 왔어요. 아까 사이즈 없다고 한 남자친구 옷 창고에서 가져왔는데 입어보실래요? 어? 남자친구? 뭐, 무슨 소리예요? 남자친구라니. 전 혼자 왔거든요. 아, 엄마, 아, 이분이 다른 분이랑 헷갈리셨나 보네.